한가요 권순인대 손쌤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 사회문화 해설 강의가 되겠고요. 오늘은 11월 15일입니다. 수능 바로 다음 날인데, 많은 친구들이 되게 어려웠다. 선생님 정말 어려웠어요. 몇 문제 못 풀었어요. 저 내년에 또 다시 뵐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인스타 계정으로 이제 소통을 했을 때. 근데 이번 수능은 얘들아, 작수와 현재 메가스터디 상에서 등급컷이 똑같아요. 1등급 컷이 45점, 2등급 컷이 41점, 3등급 컷이 36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수능에서 제일 선생님이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부 다 기출에서 모티브를 따온 고난도 문항일지라도 기출 변형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체감 난도로는 너무 어려웠어요. 시간이 없어요. 라고 느끼지만, 그래도 1등급 컷이 이제 내려가지 않은 이유는 그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출의 분석과 장학과 정확한 여러분들의 정리와 해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26 수능을 대비한 우리 고은솜님들이 해설 강의를 많이 볼 텐데, 정말 한 문제 한 문제 정말 주옥 같은 문항들이니까 선생님과 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는 뭐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항이죠. 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나와요.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과 같은 현상이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 비교하는 문제인데, 기억부터 미음까지 여러분들이 3문제는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주배, 대구 사과와 같이 지역 특산물로 생산. 특산물로 생산하는 건 인간의 의지도 개입된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평균 기온이 올라갈수록 특정 과일이 자랄 수 있는 지역이 북상하는 건 인간의 의지의도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자연현상으로 보셔야 돼. 자, 그 다음 디귿. 사과즙의 가능 지역이 변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의도 개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디귿. 사문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국내에서 고품질의 사과 생산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을 하는 것도 인간의 의지의도가 개입된 사회문화현상입니다. 자, 미음 보시면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는 건 우리의 의지의도와 상관이 없죠. 그래서 미음 이렇게 자연현상. 자, 그럼 1번. 기억과 같은 사문현상은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대로 정답이네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밑에 선지를 안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타임어택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자, 2번. 니은과 같은 현상은 인과관계가 분명하죠. 자연현상이니까. 3번. 디귿과 같은 사문현상은 필연성의 원리가 아니라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4번, 디귿과 같은 사문현상과 달리, 리을과 같은 사문현상을 이렇게 달리라고 말할 수 없고요. 두 현상은 몰 가치가 아니라 가치함축적이다. 5번, 리을과 같은 사문현상에 비해서 미음과 같은 자연현상은 특수성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강해요? 사문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지만 자연현상은 특수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 이라고 매우 쉽게 출제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최근 이계념 평가원의 출제 스타일을 그대로 담고 있는 약간은 독해력을 요구하는 관점 문항입니다. 그래서 다음 글에서 사문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늘 기갈은 거시적 관점이고요, 상상도는 미시적 관점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체계를 두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리고 제시문을 분석할 때는 특정 키워드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평가원이 약간의 독해력을 요구하는 지문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읽으시고 제시문의 필자의 전체 주장을 정확하게 해설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사회체계 안에서 인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행위자들에게 할당되는 분화된 역할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이 상호작용이라는 단어만 갖고 여러분들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푸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상상론은 미시기 때문에 개인들의 어떤 역할이나 뭐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결정한다라는 논리여야 돼요. 그죠? 근데 이 개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역할 같은 기능 같은 것들은 저기 표현 보시면 할당된대요. 사회 체계라는 구조가 걔네에게 너는 이런 기능을 해.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좋겠어. 라고 분담을 한대요. 그러면 거시의 힘이
훨씬 더센 거니까, 사회구조 힘이 훨씬 더센 거니까, 일단 거시적 관점이다 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개인은 역할 구조 속에서, 그렇죠. 여기 또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을 수행한다. 그래서 역시 사회 힘을 강조하니까 거시구나. 네, 이렇게 개인이 사회의 한 부분으로 공유된 기대에 부응하여 다른 부분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함. 기능을 함에 있어서 다른 부분과 유기적으로 역할 수행을 한다는 건, 그렇죠. 우리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 각 부분이 고유의 기능을 하는 부분으로 잘 분화가 되어 있고, 또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기능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잘 수행하면 사회라는 완전체가 안정, 통합, 조화,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시문은 기능론의 관점이에요. 기능론. 그러니까 저런 특정 단어에 꽂혀서 성급하게 판단하면 실수를 유발하는 그런 문항은 계속 기출에서 내오고 있습니다. 자, 기억. 상황정의에 기초한 개인 간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죠. 그래서 기억은 오답이고요. 자, 니은. 개인 행위자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것도 상징적 상호작용론, 오답입니다. 자, 디귿. 사회 각 부분이, 그렇죠,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 리을. 사회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 전부 다 기능론의 주장이어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